박수치란 말이에요. 외람 대원화송 하겠습니다. 네, 박수 쳐주시면서요. 정말 외람 대원화감이 전하게 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몇 가지 여쭙습니다. 빰빰빰 꼬리 곰탕 맛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짬뽕 김치찌개 맛은 어떠셨나요? 순면이 쓸쓸하게 해주세요. 아, 이 노래 한번 좋아할 것 같아요. 윤돌이가 아, 음악적이다 이러면서 그럼 안 되는데 그 청와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거기 가시면은 그 보수 대통령들 그냥 다 감옥 가거나 그 총에 맞아 죽거나 해외로 쫓겨가거나 다 그랬잖아요. 아우, 그러니까 살고 봐야지. 그 들어가면 큰일 나겠어요. 네. 아, 그리고 또 이게 국방부로 가셔야죠. 이게 전쟁광 나온 면모가 딱 갖춰진다랄까. 네? 그냥 폭탄주로 그냥 딱 말아가지고 그냥 국방부 앞마당에 폭탄을 한 두어 개 던져놓고 그냥 빵빵 터지면 그냥 폭탄주로 그냥 멋있네. 정말 외람되고나 감히 전하게 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몇 가지 여쭙습니다. 이 외람이들 점심으로 뿌리곰탕 맛은 어떠셨습니까? 또 짬뽕 김치찌개 뭐 피자도 드셨다는데 아 나 진짜 이거들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건가 진짜. 어떠셨나요? 가사가 헷갈려. 주상 전하 안 주상은 잘 드셨는지요? 오, 폭탄주 맛은 어떠셨나요? 일단 저 빵에 먼저 가신 다음에 폭탄주 드세요. 영산 말고 빵에 가요. 5년이라뇨.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 죄가 얼만데 오늘 당장 빵에 가야죠. 이명박도 말이에요. 에? 결국엔 감옥 갔잖아요. 이런 건 미루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 오, 부산 저축은행 그리고 고발사주 부동시 부인비리 장모비리 많고 많은 비리. 청와대 갔다가 빵에 가는 그거 국가 낭비잖아요. 그러지 말고 오늘 바로 들어갑시다. 빵에 가요. 국민통합 같이 하세요. 국민통합 당장 가요. 당장 가요.
아, 우리가 저 윤돌이 빵에 가는 날 그 빵 앞에서 콘서트를 해야 되겠구만. 에? 음향 빵빵하게 틀어놓고 우리도. 에? 저놈들이 얼마나 그냥 화가 날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지 뭘. 어디 뭐 용산이라뇨.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용산이라니. 지은 죄가 얼만데 지금 용산을 들어간다고 그래요. 용산 가기 전에 빵에 가야 돼요. 쥐박이도 결국에 감옥 갔잖아요 BBK로. 이런 건 미루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진짜. 빨리빨리 하셔야지. 부산 저축은행 그리고 고발사주 부동시 부인 비리 장모 비리 본부장 비리 아주 그냥 많고 많은 비리. 청와대 갔다가 빵에 가면 국가 낭비잖아요. 그러지 말고 오늘 바로 들어갑시다. 빵에 가요. 국민통화가 당장 가요. 윤돌이는 빵에 가라 따라 하셔야 돼요. 윤돌이는 빵에 가라. 윤돌이는 빵에 가라. 윤돌이는 빵에 가라. 선제탄핵인데요. 그 뒷부분에 선제탄핵 이걸 따라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나라 말아먹기 전에 진짜 전쟁 나기 전에 자위대를 보기 전에 선제탄핵만이 우리나라 삶입니다. 다시 산 이전하기 전에 혈세 낭비하기 전에 안보 공백 있기 전에 나라 거덜나기 전에 선제탄핵만이 우리나라 삶이다. 선제탄핵만이 우리나라 삶이다. 무당천국 되기 전에 정치보복 하기 전에 검찰왕국 되기 전에 선제탄핵만이 우리나라 살 길이다. 선제탄핵 써주세요.
미세지일수록 더욱더 펄럭이리라. 푸르른 나무가 되어 희망의 주